안녕하세요. DWGO 드론샷입니다. 오늘부터 드론 촬영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드론 촬영은 굉장히 다양한데요. 각종 미디어는 물론 건설 현장, 측량, 부동산, 법원 송사 자료, 건축 심의 영상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. 그중 오늘은 경관 심의용 드론 촬영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촬영 지역의 주소로 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. 촬영 허가 신청 후 대략 7일 이후부터 촬영이 가능합니다. 비행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.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드론 촬영은 불법입니다. 허가 승인은 7일 이상 소요되므로 촬영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촬영을 의뢰해주세요. 촬영 전 개발 구역의 도면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촬영 계획을 세웁니다.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전 비행 경로를 세팅합니다. 촬영 승인 후 날씨를 고려하여 촬영일을 결정하고 촬영은 대략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. 촬영 종료 후 군부대에 완료 보고를 하고 복귀합니다. 클리핑, 경계 표시, 자막 등 심의 안건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그래픽 작업을 진행합니다. 편집은 대략 이틀 정도 소요되고 개인 서버에 업로드 후 이메일로 공유해드립니다. 다음은 건축 경관 심의용 드론 촬영 사례들입니다.